순환성 4강 4번 단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4번은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다. 자, 보니까 이제 배경 설정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친 부분인데 이 단락 이제 배경을 먼저 해석을 하고 너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19세기 이후로 경제학자들이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런 뜻이지. 바로 dismal science, 우울한 과학이라는, 그러니까 뭐 암울한 과학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이제 품어왔다는 거야. 19세기 이후로.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기는 대생략돼 있지. 경제학이 바로 우울한 과학이라고 불린다고. 뭐 때문에? 그것이 아주 무미건조하고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경제학이 아주 우울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뭐와 같은 가난, 범죄, 전쟁, 세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붕괴와 같은 그런 우울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느낌 딱 오지? 배경 설정이잖아. 그럼 배경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자, 배경을 왜 주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썰을 풀라고 배경 까는 거야. 자, 여기서 한 얘기가 뭐니? 경제학이 이런 우울한, 암울한 과학이라는 이름을 얻었대. 19세기 이후로. 그래서 몇몇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몇몇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데 그럼 벌써 무슨 얘기야, 이 글은? 진짜 왜 경제학이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풀어 쓰는 글이야. 그지?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지. 그 아래쪽에 이제 딱 나오잖아. 그 cheerless, 그 우울한 별명은 has been attributed, 기인되어집니다.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이런 뜻인데 이게 수동태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우울한 닉네임은 여겨집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 누구에게로? 누가 만들었다고?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만들었다고 여겨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reportedly, 뭐 보고되어지건데 coined, 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coin, 동사로 쓰면 신조어를 만들다 그런 뜻이지. 자, 뭐 할 때? Discussing economist Thomas Malthus' prediction. 바로 그 경제학자 Thomas Malthus의 예측을 토론할 때 그 용어를 만들었던 그 토마스 칼라일에게로 칼라일이 만들었다고 여겨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 토마스 멜더스의 예측은 뭐냐? 이건 동격이다. 언젠가 인구 성장이 outstrip, 능가할 것이다. 식량의 생산을. 그래서 아주 폭넓은 기근을 야기시킬 것이다 라는 이 토마스 멜더스의 예측을 토론할 때 그 용어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it's true, 그것은 진실입니다. 뭐가? 칼라일이 그 멜더스에 대해서 on occasion, 이따금씩 적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진짜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나가 들어갔느냐? 밑에 보면 아는데 지금 우리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라고 했어? 왜 경제학이 그 우울한 과학이라는 별명을 얻었느냐 이거잖아. 일단 그것을 만든 사람은 일단 토마스 칼라일인데 토마스 칼라일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토마스 멜더스의 그 어떤 예측, 이러한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암울한 예측을 토론할 때 이 용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진짜 칼라일의 부정적인 어떤 경제학의 특징 짓기는 실제로 appears, 나타납니다. 어디서? 바로 기사에서 나타납니다. 글에서 나타납니다. 자, 어떤 글이냐? 그가 적었던 뭐에 대해? 서인도 제도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가 적었던 그 글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Not in any of his writing. 그의 글 어디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멜더스에 대한. 그러니까 멜더스에 대한 어떤 예측을 이제 자기가 어떤 토론하면서 적은 글이 아니라는 거야. 서인도 제도의 노예 제도에 관한 글을 적을 때 바로 이 dismal science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지. 그리고 as it turns out, 그것이 밝혀졌던 바대로 칼라일은 그의 어떤 모욕을 전달했습니다. 그 경제학에. 그 얘기는 경제학에 그렇게 안 좋은 명칭을 부여했다 이 뜻이지. 단지 뭐 때문에? 이제 진짜 이유 나오잖아. 그 자유시장의 경제학자들이, 그의 시대의 경제학자들이 did not support,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pro-slavery views, pro 하면 이게 찬성의 뜻이지.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그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제학에 대해서 그러한 모욕적인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진짜 이유야. 자, 그래서 in the end, 결국 이 마지막 so 이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연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in the end, 결국 그 경제학은 그것에 less than auspicious 밑에 나와 있지. 상서로운 이 얘기는 좀 좋은 의미의 길조의 이런 뜻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덜 상서로운 그 닉네임. 바로 암울한 과학. 이게 바로 덜 상서롭잖아. 도울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 이러한 덜 상서로운 그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얻게 되었지? 바로 being, 있은 것 때문에. 어디에 있었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그 역사의 올바른 편의라는 것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편이잖아. 그치? 그러한 올바른 편에 있었던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안 좋은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겠지. 자, 그래서 뭐이 단락, 이 4번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단락이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 바로 3번인 거야. 그 내부 이야기, 뭐에 대한, 어떻게 경제학이 그것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을 얻었는지에 대한 어떤 내부 뒷이야기, 바로 3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